네, 국내 완성차 판매 보니까 8월 전반적으로 다 지금 감소한 상황이군요, 이라 기자. 네, 맞습니다. 일단 국내 완성차 업체 5개 업체죠. 현대차, 기아, 르노, 삼성, 쌍용차, 한국 GM 이렇게 8월 판매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좀 감소한 것이 맞습니다. 54만 4,992대가 판매가 됐는데 이것이 전년과 비교해서 한 6%가량 감소한 수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수치를 살펴보자면 일단 내수 시장에서는 기아만 선방하고 이 4개 업체가 모두 감소세를 보였는데요. 기아 같은 경우에는 신형 스포티지를 7월에 출시를 했고요. 또 미니밴, 카니발이 인기가 굉장히 많은데 이것과 관련해서 좀 실적 선방에 크게 기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6%대 증가세를 보였는데요. 반면 현대차는 내수에서 5만 1,034대를 판매를 했는데 이것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6.5% 감소한 수치입니다. 이 그랜저가 국내 베스트셀링 모델, 그러니까 잘 팔리는 모델인데 생산 차질 이슈가 겹쳐서 였는데요. 일단 이 그랜저 반도체 수급 차질이 있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수입해오고 있는데 현재 코로나 변이 확산세가 지금 동남아 중심으로 퍼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었고 또 생산 라인 전기차로 지금 전환을 하고 있는 추세잖아요. 근데 이 7월 중순부터 한달 정도 아산 공장 가동 중단한 영향이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그랜저가 4천 대가 채 팔리지 않았습니다. 아반떼와 소나타는 그것을 훨씬 넘었는데요. 그 영향이 있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한국 GM은 19% 감소하는 모습이었고 또 르노 삼성차와 쌍용차도 크게 감소를 해서 각각 25%에서 28% 내수 판매가 부진했습니다. 이 해외 쪽을 보면 르노 삼성차와 쌍용차만 선방을 했는데 5개월 연속 판매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일단 르노 삼성차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해외에서 4,242대를 판매를 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190% 이상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유럽의 전략 차종인 XM3의 효과를 크게 봤다고 하고요. 쌍용차는 렉스턴 스포츠앤칸을 칠레나 호주, 뉴질랜드에서 공격적으로 마케팅하고 팔았는데 이것도 역시 이 영향을 받아서 전년 대비해서 해외 판매가 130% 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3개 업체이죠. 현대차와 기아, 한국 GM이 반도체 수급 영향으로 부진한 영향을 좀 크게 받았는데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 반도체 문제로 브라질 공장 가동이 일부 중단된 그런 모습이 있었고 기아도 미국 조지아 공장이 생산 차질 문제가 빚어졌습니다. 결국 출고 지연되면서 해외 판매가 감소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각각 7%, 1%대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이 반도체 수급 차질 문제 크게 받은 것이 한국 GM인데요.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45%대 감소세가 전년 대비해서 좀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이 공장 가동도 중단시켰고, 이 리스크가 언제까지 좀 지속될지 이게 좀 관전 포인트인데요. 이재 네. 기자. 이게 일반 가전이나 IT 제품에 비해서 차량용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생산이 밀렸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그 이유는 그 IT 가전, 뭐 전자 기기에 비해서 수익성이 낮기 때문에 이런 얘기는 좀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모비스가 이 때문에 뭐 차량용 반도체를 직접 생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을 좀 밝힌 것은 아니라서 네. 그래서 이제 생산 시기 역시 아직은 이제 불투명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최근 백신 보급은 보급이 됐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문제는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슈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IT 기기 수요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역시나 똑같은 이유로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계속 이연이 될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좀 참고를 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는 연말쯤에 이런 공급 문제가 해소가 될수 있겠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약간 내년 초까지 시기가 밀릴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현재 언급이 됐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완성차 업체의 실적 전망치 역시 하향 조정되는 원인이 바로 여기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현대차와 기아차는 그래서 이제 연간 발주를 통해서 그 선제적 재고를 좀 확보하겠다. 그래서 생산 차질을 최소화하겠다라고 나섰습니다. 뭐 지속적으로 대체 소자를 확보하거나 뭐 공급 업체를 다변화하거나 부품 현지율화를 또 확대하거나 유연한 생산 계획을 조정하거나 그러한 일련의 예들을 제시했거든요. 이 부분도 좀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네.
이제 또 추석이 다가오는데 자동차 회사들 이때 또 놓치지 않고 판매를 늘리기 위한 이벤트들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좀 판매가 살아날지 네, 어떻습니까? 네, 뭐 판매가 살아나서 기업이 좀 좋아진다면 국가 경제 이런 부분이 좀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알짜 정보가 있어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9월에 이제 추석 연휴가 쭉 끼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자동차 업체에서는 이 부분을 좀 활용하자라고 하면서 할인 혜택을 좀 다수 내놨거든요. 현대차부터 함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10일까지요. 올해 7월 이전에 생산된 모든 차종에 대해서 30만 원을 할인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13일부터 17일까지는 15만 원 할인해 주고요. 넥소를 처음 사는 고객에게 신규 차량으로 출고될 때 50만 원이 할인된다고 하니까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기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9월에 또 차량을 출고하는 고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현대 M 계열 카드로 결제를 하면은 뭐 할부 금리, 할부 기간 이런 부분이 적용된다고 하고요. 또 한국 GM 같은 경우에는 그 트래버스 또 트레일 클레이저나 말리부를 구입한 고객에게 그 3년 동안 무이자 할부 혜택 준다고 합니다. 르노 삼성 역시 SM6를 구매할 때 최대 216만 원까지 혜택을 제공하고 쌍용차 같은 경우에는 티볼리, 또 티볼리 에어와 코란도를 최대 150만 원까지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고 일시불로 만약에 구매하면요. 50만 원의 귀성비까지 제공한다라는 이벤트 마련을 했습니다. 어쨌든 뭐 시원한 할인 혜택 같은 경우에 시간 정보 한계상 여기까지 좀 말씀드리고요. 또 이렇게 찾아보시면 그리고 알짜 정보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결국 이런 부분이 과연 현대 기아 그 외에 자동차 업체의 판매량을 늘릴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이 좀 귀추가 주목되는 바입니다. 늘릴 수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그 상황 보니까 네. 그 뭐 이렇게 선호하는 차량들은 좀 할인이 좀 뭐 혜택이 좀 작은 것 같고 네. 예, 선호를 많이 하지 않는 건 좀 큰 것 같은데 그런다고 살까 하는 생각도 들고 저쪽에서 이제 국제카 몇 개만 말씀드리고 사실 세부적으로 더 많거든요. 그래요. 한번 찾아보시면 네. 또 정보가 있지 않을까. 저도 렌트기가 이제 끝날 때가 돼가지고 네. 유심히 봤는데 네. 좀 그러네요. 네. 하여튼 자동차주들 투자 전략을 좀 마무리를 해야 되겠어요. 이야기죠. 네. 네. 차 구매하시는 것만큼이나 자동차주에 보다 더 관심이 많으실 그래요. 테니까 네. 이제 투자 전략을 챙겨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 현대차, 기아 지금 주가가 지난 3월에 고점을 형성하고 지금은 한 20% 정도 내려온 수준에 와 있습니다. 앞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듯이 반도체 수급 차질 문제로 출고가 지연이 되거나 판매가 좀 지연이 됐던 문제가 좀 컸다고 볼 수가 있는데 다행히 증권사들은 일단 다수의 증권사들은 이것에 대한 문제가 한 9월 이후부터 그러니까 4분기가 본격적으로 좀 되는 때부터는 완연히 회복세를 보일 것이다라고 의견을 내고 있었습니다. 일단 DB금융투자에서는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반도체 재고를 현대차 기아가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향이 경쟁사들 대비해서는 좀 적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고요. NH투자에서도 이 현대차 기아에 대해서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지속한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그 이유가 중장기적인 성장에 대한 그런 기대감은 여전한 상황이고 또 4분기 이후는 그 이전 대비해서는 반도체 수급 이런 영향이 조금 적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반면 좀 우려의 시각도 있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유진투자증권에서는 판매 가격이 상승되거나 또 환율 상승 같은 그러한 부분이 실적의 버팀목이 돼주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코로나가 진정되는지 여부 그리고 이런 글로벌 밸류체인 정상화 여부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투자하실 때 참고하라고 조언을 했습니다.